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운 운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한 종목군들의 네. 움직임이. 근데 정말 대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업종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죠.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던데요. 현황 알아볼까요? 네, 그 SC 이제 FI라고 하는데 이게 지수가 이제 전주 대비해서도 또 2.7% 좀 상승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젠가 꺾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뭐 쉽게 좀 꺾일 좀 분위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고공행진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주요 노선이 그 미주 쪽하고 동안 그다음에 유럽 지중해 노선인데 이쪽이 그 강세 흐름이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예전에 그 수에즈운하 이제 그 한번 선박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영향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좀 부산항이 굉장히 좀 큰 항에 좀 속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수용 여력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항만의 컨테이너가 이제 꽉꽉 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꽉 차면 화물 적체 현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물류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들어오는 배들이 물건을 이제 이 항구에다가 이 적체를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배는 계속해서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롭게 내가 이제 그 어떤 컨테이너를 좀 발주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좀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선 이 배 운임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좀 가고 있고요. 거기에 뭐 물동량은 뭐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건 사실인데 신규 선박이 여전히 좀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컨테이너선 발주가 올해만 지금 그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 배를 만드는데 최소 1.5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그 텀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이런 이제 배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조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아주 짧게 꼬리 질문으로라도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5월 수출 지표가 20일까지 나오고 있는데 5월 역대 기준으로 일평균 최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수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좋게 나타납니다. 7개월 연속의 플러스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4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느 네. 분야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전국의 항만 처리 그 물동량이 5.7% 정도 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품목으로는 가장 이제 많이 증가했던 게 그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물동량이 57.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물량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차하고 이쪽 전기차 이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게 하나의 좀 원인으로 좀 잡혔고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수출이 좀 잘 되고 우리나라 또 수입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선에서 이제 많이 운반을 하는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같은 이제 그 물건들이 워낙에 좀 수요가 좀 좋다 보니까 물동량 증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국 항만별로 보면은 역시 그 가장 큰 항인 부산항이 한 15.8% 정도로 가장 높은 지금 이제 물동량 증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선 말고 비컨테이너선 이제 거래 품목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유류와 유연탄 같은 건데요. 이쪽은 의외로 좀 이제 그 약간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유연탄이 사실 그 시멘트에 많이 쓰이잖아요. 시멘트 만들 때 유연탄을 태워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뭐 성신양이나 그러니까 그 쌍용양에도 그렇지만 유연탄 대신에 이제 폐 플라스틱을 많이들 이용을 하나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를 좀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친환경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유연탄 수요가 조금씩 증가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다 유연탄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는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퇴출시키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면서 의외로 이제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비컨테이너선 거래 품목이 뭐 유류라든가 유연탕 쪽은 좀 감소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펜오션 대한해운 같은 이제 뭐 BDI 지수 쪽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네. 확실히 컨테이너선 쪽이 이런 물동량 흐름을 봐도 좀 더 그 이런 BDI 지수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네. 뭐 일단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컨테이너 하면은 뭔가 이제 제품을 가공해서 실어 나르는 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해서 물동량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5월 수출 지표에서도 역시 자동차 부품 쪽이 성장률이 굉장히 네. 좋고 석유 제품, 자동차, 승용차 네. 이렇게 순으로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뭐 부르는 게 갑시다 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제 운임은 지금 당분간은 계속 뭐 꺾일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강세 흐름은 좀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좀 의견인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385%나 일단 급등을 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선박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결국에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해운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항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지금 장기 화물 운임이 좀 상승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 전 세계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요새 달러가 되게 약하잖아요. 달러가 약하다는 이유는 유럽이 좋다는 얘기예요. 유로화가 강하니까 유로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유럽 경기가 이제 백신 효과로 회복된다는 건데 그럼 유럽의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해운 운임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좋지만 유럽까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컨테이너선 운임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하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이제 실어 나르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역시 좀 그 내구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여행 가는 수요가 만약에 많아지면 그때는 조금 이제 내구재 수요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운 쪽 선박 공급은 뭐 여전히 타이트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그 이 컨테이너 이 운임과 관련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구재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와 하면 좀 같이 가기 힘듭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전제품 수요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컨테이너선한테 좀 이거는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되 다만 상반기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한 6월까지는 운임 강세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버블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부르는 게 값인 분야에 대해서 네.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지금 HMM도 5일선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네. 또 트래블 버블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이 좀 저지될 수 있다는 점이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운임 상승이 우리 경제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운임이 급등하다 보면은 이것이 비용으로 잡히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중고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수출하는데 배를 구할 수도 없는 데다가 너무 비싸면 비용이 네.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이게 사실 물류 비용이 너무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면 사실 이게 대형 회사들은 그래도 워낙 현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게 한 번씩 보니까 좀 관심 있던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전자공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 거기에 이제 비용 항목 중에 운송비 항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은 늘었는데 이게 운송비에서 타격을 받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중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물건 판매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이 깎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게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운반비 같은 것도 하나의 다 비용이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야 너무나 좋은 그림이지만 어쨌든 전체 제조업 그 기반에 특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운임지수가 조금 하향 조정화 되는 게 하반기 증시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에서 일단 이익 자체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류 비용이 급증하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조금 이제 물류 비용이 좀 완화될지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임 상승의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화물 운송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화물 사업은 항공사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됐고요. 컨테이너 선사는 이미 HMM을 통해서 잘 아시듯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요즘 항공사는 완벽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항공시장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했는데 대한항공만 유일한 1,000억 원대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항공사들은 모두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4분기보다도 더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국제선 여객 운항 여전히 막힌 상태가 이어지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외형과 비례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본업인 여객 정상화가 여전히 좀 요원한 상황에서 화물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거둔 실적은 전 세계 주요 항공사 실적과 비교해도 월등합니다. 델타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해외 항공사들은 영업 손실을 기록할 때 1분기 1,000억 원대 영업 이익을 기록을 한 건데요. 자, 이는 1년치 영업이익, 작년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2분기에도 화물 사업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항공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지난 1분기 4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보다 30%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의 약 78%를 벌크선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지수가 지난 2일 2,86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초 3,000포인트를 넘겼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벌크선 운임이 상승한 한다는 건 철광석과 석탄, 곡물을 실어나르는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라서 세계적인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주목된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펜오션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말 500억 원의 자금 조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펜오션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벌크선 상장사 대한해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화려함에 다소 묻히고 있긴 하지만 벌크선 운임 올 한 해 내내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펜오션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4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대한해운은 지난 2013년 SM그룹에 편입한 이후로 30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100% 자회사인 대한해운 LNG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우량 화주와 장기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해운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운임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벌크선 말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로 한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관련한 네. 수혜주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더 HMM만 떠올리실 텐데 그거 말고 두 예. 개가 있더라고요. 관련된 게 TK케미칼이라고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석유화 그 회사로 좀 알려진 자회사가 SM상선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기업 공개 추진할 것 같은데 이 회사 지분은 일단 좀 한 20% 이상 좀 들고 있고 또 대한해운 지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K케미칼은 자회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운사 두 개를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SM 상선이 굉장히 좀 그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해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SM 상선 가치가 지금 지분 보유한 그 가치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해운 가치까지 합치면 1,800억이니까 지금 시총의 쪽 시총보다는 물론 조금 작긴 하지만 시총과 지금 비슷한 규모거든요. 근데 또 TK 케미칼은 본업인 화학 사업, 스판덱스 사업에서 돈도 잘 벌어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태웅 로직스인데 이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해상 운송을 하는 그 삼자 물류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삼자 물류 회사는 그 모 회사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모 회사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운송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라는 이제 또 모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물류를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 이제 주요 고객사로 좀 알려져 있고 석유화학 시황과 상관없이 매년 물동량이 꾸준히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대기업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도 역시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어서 이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조선 좀 살짝이라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항공 물류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 특수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이 날개를 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 물류 관련 기업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사실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네. 항공 쪽은 그냥 대한항공 하나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LCC 그 저가 항공사는 하반기에 우리 여행 갈 걸 많이들 기대하지만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자본 잠식 상태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현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단지 여행 언젠가 가겠지 이런 상태로 그냥 LCC 저가 항공사 투자하는 거는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잘 체크하시고 다만 대한항공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화물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흑자가 났고 또 전 세계 지금 항공화물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특수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항공화물이 어느 정도 꺾일 때쯤에 또 여객이 뒤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임 관련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숨겨져 있는 종목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해운 운임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까지 골라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